여보세요? 예, 사장님. 네, 사장님. 예, 방금 도착했고요. 예. 10만원 그 상인께 그 기여금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거, 아까 그 면허증이 난다. 그거, 뭐고, 그거. 그거 보고 이제 보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타오신 거좀 어떻던가요? 일단은 더 타봐야겠는데, 예.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기름 넣는다고, 예.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고 이제 바로 고속도로 올렸는데, 예. 느낌은 이랬어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 그 고스트웨이는 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속력을 낼 때, 예. 그러니까 왜좀 빨리 내고 싶은데,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사람들 대부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좀 빨리 이제 좀 하면 속력을 빨리 좀확 내고 싶어서 가는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그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그 고스트웨이가 그런 역할을 좀더 많이 그 한다면 야는 오늘이었던 거는 그 속력을 냈던 거를 예. 좀 잡아준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잡아준다. 그럼 어떤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속력을 확 냈을 때 예. 원래 그래도 금방 좀 그래서 꺼지잖아요. 예. 예, 근데 꺼지냐,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좀 그랬어요. 좀 꺼지냐고 야가 이제 그걸 계속 지청해 준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밟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때쯤 그래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FNG도 그렇고 계속 안 떨어져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냉각수 첨가제도 마찬가지고, 오실 첨가제도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출력도 약간 올라가고, 차도 정숙성도 좀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어떤지, 예, 그래서 항속거리 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예요. 와, 예. 그렇게 되니까, 아까 가는 내내 그래도 좀 운전이 좀 재밌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차가 좀 그러니까 그, 가볍게 안 느껴지던가요? 처음 제가 테스트 운전했을 때보다, 예, 첨가제 그런, 넣고, 운전할 때가 좀 많이 가벼웠었거든요, 그때보다. 예, 그 기름 넣고 나서 이제 그 고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예. 예, 저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언덕길 올라갈 때, 예. 언덕길 올때 이제 밟았는데 그냥 앞차하고 그냥 금방 확 달리 잡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확실히 그게 이제 가볍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예.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시나 했고, 저는 저것까지 해봤거든요. 언덕길 올라갈 때. 보통 이제 킥다운 될 만한 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오색을 한번 뿜으면서 올라가 봤거든요. 예, 그래 봤는데, 개인적인 차이인가? 한 번은 딱더 좋아지는 느낌이 나는데, 예, 그 뒤로부터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막길 올라갈 때 그거 뿌리지 마세요. 그냥 아침에 한번 뿌리고 마세요. 한 번만. 예, 아침에 그냥 한 번만 뿌리고 마시는 게 낫고. 여러 가지 저희들 테스트 많이 해봐요. 그런 식으로. 그렇구나. 예. 예, 와, 그래도 이게,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니까 저는 이제 타고 올 때, 예. 속력을 냈을 때 그거를 최대한 약간 이제 잡아준다는 느낌이 이제 들어, 저도 이게 제 생각이니까, 그냥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운전이, 나오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다 되니까는 이제 속도가 빨리 안 떨어지는 거죠. 그게 참,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좀 들었고 근데 오늘 하루 타보고 뭐 알겠냐마는 그래도 계속 타보면 아마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타고 오니까 연비가 아까 사냥할 때는 아까 10.1인가 그랬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14.2 14.3 아니 그러니까 10 잘못했네. 14.4가 나왔다니까요 집에 딱 도착한 순간 그것도, 진짜, 제가, 뭐, 물론, 중간에 속력도 내고 했어요. 해봤어요. 그냥, 막, 속력도 막, 확, 내가지고, 막, 해보기도 하고, 막.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연비가, 제가 보니까, 와, 그래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타고 올때 그냥, 예. 그 속력을, 이렇게, 약간, 이제,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갑다 싶기도 하고. 오늘 비가 왔고 저항도 좀 많았을 거예요. 평소에 낮에 타시면은, 평소에 비안올때 맑은 날 탔으면은 연비 더 나왔겠네요. 그러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막, 하긴 솔직히 막, 비도 오고, 막, 앞차들도 이제 빨리 가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차들이, 고속도로에서. 그래, 오늘 그런 상황에서도 14.4가 나왔는데. 잘 나오겠네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게, 저 고속도로에는 14.4까지 안 나왔어요, 그때. 그거 달았을 때. 그 처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속력을 빨리 이제 내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처음 탈 때.
밟으면 얘가 금방 속력을 확 이렇게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래도 도와줄게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냥 확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도착했을 때는 연비를 보니까 한 12점 그때 12점 몇 킬로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 14.4가 넣으니까 와 이거 뭐 연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 연비가 떨어졌다고. 예. 와 그게 오늘 막 이거 넣고 나고 해결될 뻔해요 바로. 더 타보시고 나중에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나중에 새로운 제품 넣으시면 또 연락 한번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